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서 보면요. 인도 오른쪽 부분을 보면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접경 지역인데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정상적인 국경은 아니잖아요. 이 지역을 아삼, 벵골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국경선이 이상하게 된 이유가 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유를 알려면 100년 전 벵골 분할 형태로 가야 합니다. 아, 뭔가 느낌이 싸하죠? 방글라데시 국경이 적다고 된 이유도 다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났을 때 지금 대충 맞는다. 아, 물론 시작은 영국이 아닙니다. 300년 전에 무굴 제국이 이곳 벵골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이때 쿠치 베어의 지방 영주들이 땅을 무굴 제국한테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국경선과 월경제가 생기고 있었는데 그때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해버리거든요. 아무튼 이건 좀 기초 상식으로 알고 있으시고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인도에서 독립운동 세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 벵골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독립운동 세력들의 힘을 뺄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벵골주를 딱 반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더라고요. 마침 벵골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같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서벵골은 힌두교가 많이 살던 지역이었고요. 동벵골은 오늘날 방글라데시인데 이슬람교가 다수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딱 나누면 좋겠더라고요. 명분도 좋아요. 행정의 효율과 종교 간의 충돌 방지. 그래서 1905년 10월 16일에 벵골 분할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쪽 서벵골이 다른 주에 편입이 되고요. 이쪽 동벵골이 무슬림 자치주가 되어서 행정이 완전히 나뉩니다. 행정만 나눈 거였잖아요. 그래서 별일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자세히 봐야 할게있어요. 당시 벵골 주민들 대부분은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신자들보다 경제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벵골 분할령이 내려지게 되니까 자신들이 먹고 있던 이권이 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겠죠. 이러니까 힌두교도를 중심으로 맹렬한 저항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는 힌두교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삽시간 내에 인도 전역으로 반영감정이 확산하고요. 심지어 식민통치 협정국 있었던 인도 국민회의가 저항의 중심축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 뒤에 인도 국민회의에 가입하는 사람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국적으로 인도에서 독립 열풍이 부니까 영국은 당황합니다. 자기들도 예상 못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1911년에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종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을 때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같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힌두교의 이권이 딱 반으로 갈라졌다. 이런 말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벵골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엄청 심각할 정도로 종교 분쟁이 발생합니다. 쭉 시간을 넘겨서요. 독립할 시기가 1940년대쯤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독립을 이끌었던 힌두교도의 수장인 인도 국민회의와 이슬람인을 주축으로 한 이슬람 동맹이 각각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 분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걸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아니, 힌두교는 이슬람교는 다 같은 인도인인데 왜 서로 싸우고 있냐? 어?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워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국민들 통합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힌두교 과격파 암살자에 의해 그래서 관디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분단을 막을 만한 사람이 전무해지다 보니까 결국엔 통합이 안 되고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된 채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글라데시는 오른쪽에 있는데 왜 파키스탄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원래 방글라데시는요, 파키스탄 땅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주였습니다. 파키스탄이 이슬람이고 인도가 힌두교거든요. 근데 동맹골이 이슬람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독립을 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국경이니까 국경을 더 보자고요. 이렇게 국경이 된 이유를 쭉 설명했으니까 얼추 유추가 될 겁니다. 네, 종교 때문입니다. 물론 더 따지고 들어가면 300년 전 무굴 제국이 침범한 영토에 의해서 국경이 복잡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영국의 인도를 점령한 뒤로 국경 문제와 인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들을 독립시켜버린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인도 땅은 힌두교도가 대다수고요. 방글라데시 땅은 이슬람교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따라 분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하고 전쟁해서 독립을 쟁취하긴 합니다. 훗날 이렇게 복잡한 국경선 때문에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전쟁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왜냐면 인도 땅 내에 방글라데시 땅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국경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해결되냐면 시간이 쭉 흘러서 2015년에야 국경선을 확장하고 해결을 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분쟁을 한 게 느껴지죠. 네, 오늘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경이 왜 저 모양이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죠. 더 깊숙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재미없어질까봐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